아, 저희가 광고 중인 지누스 매트리스 광고가 나왔군요. 지누스가 많이 올랐답니다. 광고의 효과라고 믿겠습니다. 자, 오늘 지누스를 비롯한 글로벌 온라인 식품 시장 성장, 유통 뭐 이쪽으로 저희에게 좋은 또 의견, 아이디어 주실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세대 후에 김명주 연구원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미래세트에서 반갑습니다. 유통 담당하는 김명주입니다. 네, 유통 담당하고 계시고요. 네. 유통 담당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기업들이 이제 큰 기업들입니까? 뭐 월마트 뭐 이런 데겠죠? 그쵸. 저희 글로벌로 봤을 때는 네. 월마트, 타겟, 뭐 타겟. 베스트바이 정도도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한국에서는 저희 잘 아시는 이마트, 롯데쇼핑,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지누스도 담당하고 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아유, 많이 올랐습니다. 네. 쿠팡은 아직 뭐 상장회사가 아니니까 뭐 이런 데는 아직은 안 하시겠군요. 자, 일단 그러면, 미국이랑 한국에 온라인 일단 1위가 한국은 네이버예요? 쿠팡이에요? 쿠팡으로 보시는 게 조금 맞을 것 같아요. 커머스로 보시면은 네. 쿠팡의 점유율이 한13% 정도, 14% 되고, 네. 네이버는 저희가 커머스 말고 다른 기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점유율은 쿠팡보다 조금 높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커머스만 좀 떼고 봤을 때는 쿠팡이랑 유사하거나 네. 쿠팡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이 될것 같고, 그래서 점유율은 쿠팡이 한국에서 한 13, 14% 정도 되고 네이버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이버는 근데 네이버 내에서 뭘저 창고 갖고 뭘 파는 건 아니고. 그렇죠. 직매입을 하는 거는 아니고 네. 통해서 구매가 일어나는 부분이죠. 근데 저희가 네. 저희 네이버에서 구매해 보셨나요? 네이버에서 사봤죠. 그 네. 이제 가격 검색하시는 거 말고 스마트 스토어라고 스마트 그런 스토어 있죠. 예, 네네. 이제 네이버가 최근에 강화를 하는 부분은 스마트 스토어, 그쪽 커머스 부분을 조금 강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13%, 뭐15% 이거 계산하실 때는,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것만 계산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 말고 그냥 여기서 걸러서 네이버에서 시작해갖고 다른 저 스토어에서 사는 것까지 포함해서 15%라는 겁니까? 전자가 좀 맞아요. 아, 전자가 맞아요? 예, 왜냐면 그러면 후자까지 포함하게 되면 사실은 저희가 이제 온라인 시장에서 네이버에 포션이 있는데, 훨씬 크겠네. 그쵸, 훨씬 크죠. 그럼 일단 전자 기준으로도 지금 쿠팡과 네이버가 1, 2위를 지금 다투는 그쵸. 상황이긴 하군요. 예.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제 미국으로 보면은 네? 미국의 아마존의 점유율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미국의 아마존 점유율이요? 그러니까 전체 온라인에서? 예. 온라인에서 한 50%쯤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 맞아요? 40%. 아, 40%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국하고 40%. 미국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아마존이 압도적인 1등을 달리고 있는 거군요,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파편화가 좀돼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쿠팡이 13%밖에 되지 않는데 1등이 되는 시장이 되는 건데 미국 같은 경우는 저희 조금 나라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온라인이 조금 성장을 좀 이제 아마존이 성장을 좀 키우는 그림이 됐고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갈 수 있는 그림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아마존은 근데 40%가 되지만 아직까지 미국이 이렇게 온라인 시장 자체가 전체 유통에서 차지한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은 편이죠? 그쵸. 이제 뒤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긴 할 건데, 네. 한국의 침투율이 대략적으로 한33% 정도 되고요. 그럼 침투율이라는 거는 저희 소매시장 내에서 온라인 구매가 일어나는 비중을 침투율이라고 하는데, 네. 한국 같은 경우는 10분 중에는 3분이 온라인 구매를 하세요. 한국에는 그쵸. 근데 만약에 자동차를 빼게 되면은, 네. 저희가 자동차 구매는 보통 온라인으로, 뭐 테슬라 같은 예외가 있긴 하겠지만, 하기 어렵죠.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좀 어려운데 네. 그거를 빼게 되면은 한국은 40% 정도 되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좀 비교 차원에서 말씀드리면은 네. 13% 정도로 굉장히 낮은 국가입니다. 아, 차 빼면 차는 사실 빼는 게 맞는 것 같으니까. 그럼 10명 중에 4명 정도가 우리는 온라인하고 그렇죠. 미국은 13%. 13%. 그러면은 10명 중에 한 명에서 두명 정도 온라인 아, 구매가 일어나는 게 미국의 시장으로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비율 따지면 우리가 한 3배쯤 높네요. 그쵸. 3배 정도 미국보다. 높죠. 그러니까 미국은 대신 성장할 아직 룸이 좀큰 거고. 그렇죠. 앞으로 그러면은 네. 성장이 미국이 더 고성장을 할 것이냐, 한국이 네네네. 더 고성장을 할 것이냐를 보면은 미국이 고성장을 할 거고, 네. 거기서 저희가 투자 포인트를 더 잡을 수 있는 게 사실은 맞는 부분이죠. 아니면 혹시 미국은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온라인은 아무래도 미국이랑 좀 덜 맞는 상황은 아닙니까? 그 부분도 틀린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네. 미국 같은 경우는 땅이 굉장히 넓잖아요. 네네.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아파트 사시죠. 네. 그렇죠. 대부분 아파트를 사시기 때문에 인구 밀집도가 좀 높고요. 땅이 작기 때문에 택배가 좀 용이하기 네네. 때문에 온라인이 좀 잘 될 수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 부분이 해결이 되면은 네. 미국의 온라인 지지율도 높아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뭐 이제 저 전에도 많이 나오셔가지고 말씀 주셨겠지만 네? 아마존이 그런 부분을 많이 해결을 하려고 하죠. 택배 부분, 물류 부분. 그리고 이건 아마존뿐 아니라 뭐 피덱스, 네? UPS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미국이 그런 제약 때문에 침투율이 낮았던 거는 맞지만 네? 앞으로 그런 부분은 해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고 그러면은 침투율은 한국만큼 될 것이냐 아니냐는 저희가 판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보다는 높은 수준이 될 수 있을 거다. 라고 보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미국이 온라인 쪽으로 훨씬 더 우리보다 성장할 것 같은 거는 뭐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만큼 많이 성숙도로 따지면 훨씬 많이 성숙한 그쵸. 상황이고 미국은 더 해야 되니까. 그 온라인에서도 그러면 우리는 쿠팡 같은 데서도 뭐 엄청나게 그냥 먹을 것도 많이 시키고 하는데 식품 쪽은 미국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나 뭐 미국이나 비교를 좀 해본다면. 그래서 재밌는 게 네. 이제 온라인 시장 내에서 1등은 아까 이제 프로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한국에서는 쿠팡과 네이버를 네. 생각을 할 수 있고 이제 미국은 아마존이 되는데 식품은 재밌는 게 아니에요. 걔네가 식품에서 1등을 하고 있는 게 아닌데. 온라인에서요? 온라인 식품에서요. 온라인 식품에서? 온라인에서는 1등을 하고 있는 거고 온라인 네. 식품에서는 기존에 이제 온라인에서 1등하던 그 기업들이 식품에서는 1등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식품에서도 예를 들면 쿠팡이나 네이버가 1등? 아니요. 우리나라는 이마트입니다. 아, 우리나라 이마트 식품은? 네. 아. 근데 재밌는 게 미국도 비슷해요. 미국은 월마트입니다. 아, 이건 전통 유통 강자들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 뭐 이제 차트 같이 좀 보면서 제가 말씀을 네네네. 드리면은 네. 이게 월마트의 온라인 점유율 추이입니다. 네. 그래서 식품 사이드는 올해로 한 30% 온라인 이제 월마트가 온라인 식품 시장 내에서 한 30% 정도 점유율을 좀 차지할 걸로 보고 있고 타겟도 굉장히 잘해요. 타겟은 네. 이제 월마트보다는 조금 타겟 고객이 좀 높은 유통 기업인데 네. 얘네도 점유율이 굉장히 빨리 올라오고 있고 저희 쓱닷컴이 이마트입니다. 이마트 보시면은 올해로 점유율이 한 6% 정도로 됩니다. 낮아 보이긴 하지만 네. 한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굉장히 파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마트가 식품에서 1등이 맞습니다. 아, 6%인데 1등이에요? 그렇죠. 쿠팡은 전체 시장에서 13%인데 1등이니까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 오픈마켓이 좀 많아서 그래요. 오픈마켓? 아, 옥션 뭐 그쵸, 11번가 이런데? 옥션 11번가 지마켓 여기서 현지에서 감자 사시고 이런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아. 그런 분들은 사실은 이제 유통사가 뭐 대기업이나 유통사가 하는 게 아니라 정말 1대1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네네. 굉장히 파편화가 되어 있죠. 마켓컬리는 어느 정도입니까? 마켓컬리는 제 생각에는 점유율이 2, 3%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마켓컬리도 아주 작진 않네요. 1등이 6. 몇 퍼센트니까. 그렇죠. 마켓컬리도 사이즈가 이제는 크죠. 특히 이제 코로나19 터진 이제 금년에 많이 높아졌고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마켓컬리는 제가 아까 2, 3%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쿠팡은 식품 내에서 점유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쿠팡이 아, 쿠팡에서 먹을 거 별로 시켜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쿠팡은 한 3%? 2%입니다. 2%예요? 네. 한 1, 2% 정도 쿠팡이 차지하고 진짜 다 고만고만하네. 그렇죠. 이게 한국 특징이 좀 그래요. 한국 온라인 시장 네. 특징이 되게 파편화가 돼 있고 미국은 저희 온라인 하면은 딱 아마존, 중국 하면은 알리바바 딱 떠오르는 애가 있는데 한국은 아직 재편이 안 된 시장이죠. 그러면 한국도 결국은 큰 놈 하나로 뭉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까? 이거는 아니면... 좀 되게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네. 그렇게 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 온라인에서 뭔가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제 한 번이라도 더 경험해보고 한 번이라도 더 쉬운 친구들한테 뭐 네트워크 효과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치.
몰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온라인이라는 거의 특성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떤 플랫폼이 있는데 차별화를 네. 가지고 있고 대표적으로 쿠팡이 이제 뭐 로켓 배송을 하니까 네. 소비자들이 되게 편의성이 높아지고 차별성이 생기니까 많이 쓰는 거는 맞는데 네. 우리나라 특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네. 이게 온라인 말고 전체 소매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네. 오프라인 유통사의 힘이 너무 셉니다. 오프라인 유통사의 네. 힘이 그게 만약에 이제 프로님이 나가셔가지고 반경 이제 100km를 걸어 다닌다고 가정을 하면은 네. 거기서 롯데, 현대, 신세계의 유통 채널을 만날 가능성은 100%입니다. 네. 근데 이제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땅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네. 이게 온라인 기업이 점유율을 높이기 되게 용이한 시장이었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 밀도가 굉장히 좁고 네, 네, 네. 이제 오프라인 유통이 되게 좀 힘이 센 시장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제 미국이나 중국 같이 독과점이 나오는 거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기존의 힘들을 그렇게 순식간에 잃어버리진 않을 것 같다는 그쵸, 거죠. 그렇죠. 어. 자, 그러면 하여튼 온라인 식품에서는 1위가 미국은 월마트고 한국은 쓱닷컴 이마트고. 그렇죠. 어, 이런 특징이 그러니까 결국은 온라인 시장의 1, 2등과 식품 시장의 1, 2등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 다르다는 거네요. 그렇죠. 다르죠. 그거는 기존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뭐 대형마트에 대한 믿음 뭐 이런 것 때문이에요? 아니면 뭐 충성도도 이거? 있어요. 충성도.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마트에 대해서 네. 믿음을 가져가는 경우는 온라인 식품을 아직도 구매를 하기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식품 좀 그럴 수 그렇죠. 있죠. 이게 네. 왜냐하면 내가 배송을 해서 왔는데 이게 상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배송이기 때문에 이제 생필품이기 때문에 네. 가급적 빨리 받기를 원해요. 근데 이게 뭐 만약에 예전 지금은 되게 빠른 배송이 보편화가 되기는 했는데 네. 저희가 불과 만약에 쿠팡이 등장하기 전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지금 같은 빠른 배송이 한국 시장은 아니었습니다. 네. 근데 한국은 인구 밀집도가 높고 땅이 좁은데 네. 미국은 더 했겠죠 사실은. 그러면 주민분들의 이제 사람들의 식품 구매에 대한 그런 허들은 굉장히 높았고 네. 코로나19는 그런 허들을 깨주는 계기가 되었죠. 못 나가니까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구매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도 온라인 식품 시장 성장이 상반기 때 거의 60, 70% 정도 나왔고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더 나왔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프라인에서 유통기업들이 좀 더 오프라인에서 그 기존의 유통 강자들이 식품 쪽에 더 힘을 많이 쓸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그 현재 갖고 있는 그 매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친구들이 집 근처에 여전히 많이 남아 있기 때문으로 생각하면 그쵸.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유통사 뭐 이마트나 월마트 타겟을 좀 생각을 해봤을 네네. 때 특히 이마트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네. 실적이 굉장히 부진했어요. 저희 뭐 주가 보시면 이렇게 빠졌다가 최근에 이제 반등을 하기는 했는데 네. 그게 오프라인의 부진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 프로님이 말씀하신 게 정확한 게 온라인 네. 식품 사이드에서는 네. 매장이 경쟁력이 돼요. 아, 매장 자체가. 네. 왜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식품 같은 경우는 소비자들이 빨리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물류센터에서 배송을 하는 것보다 매장에서 배송을 하는 게 훨씬 네네. 빨리 배송을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소비자들이 아까 잠깐 이제 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차별화가 발생을 하고 네. 로열티가 생기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매장이 조금 물류 쪽은 기능을 가져갈 수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식품을 생각을 할 때 저희가 한 가지 좀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네. 식품은 폐기율이 되게 높습니다. 폐기율? 네. 아,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 못 그쵸. 먹는 뭐 이런 거예요? 이게 만약에 물을 100억을 산다고 가정을 하면은 물을 평생을 보관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이게 특정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버려야 돼요. 무요? 신선식품. 그 생체 담그는 그 그쵸. 무. 그렇죠. 무, 아. 배추, 뭐 고구마 이런 거는 네. 이제 비식품이 아니기 때문에 네. 보관의 기간에 제한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이런 거는 대형마트 기준으로 보면은 폐기율이 한 3% 정도 나오고요. 아, 무가요? 그렇죠. 무 같은 신선식품이 3% 정도 나오고. 이왕 저 예를 들으실 것 같으면 저 홍시 같은 거 했으면 어떨까 싶은데. 홍시는 제 생각엔 폐기율이 한 50% 정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그래서 폐기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얘네들은. 그래서 그렇게 폐기율이 좀 높고 네. 슈퍼로 봐도 슈퍼가 폐기율이 한 7, 8% 나와요. 뭐가요? 슈퍼. 저희 뭐 슈퍼마켓? 네. 슈퍼는 이제 신선식품 비중이 원체 높기 때문에 네네네네. 폐기율이 더 높게 나오는 건데
폐기율이 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억에 뭐 무든 홍시든 구매를 해가지고 네. 버리게 되면은 원가 부담이 생깁니다. 그렇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마트를 가보시면은 이제 마트 종료 시간에 가시면은 가장 많이 하는 게 마감 세일이죠. 그리고 떨이 판매를 하죠. 네네네. 문 닫을 때쯤에. 그렇죠. 이게 네. 폐기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근데 이게 오프라인 사이드에서 폐기율이 이 정도 나온다는 거는 네. 온라인 사이드로 갔을 때에는 폐기율이 더블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렇죠. 배송 기간이 배송 시간이 늘어나고 네네네. 보관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홍시는 폐기율이 70%가 될 수도 있는 그림이 되는 건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온라인 식품 사이드에서는 아까 네. 말씀드린 배송의 문제라든지 폐기율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매장입니다. 그러면은 매장을 가지고 있는 이제 오프라인 유통사가 네네. 온라인 식품 시장 내에서는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매장 같은 데서는 그 특히 떠리 같은 거 할 때 보면 확실히 뭐 이쪽에 사과 멍도 들고 뭐 어디 약간 좀 상했어도 이렇게 싸게 팔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내가 보고 이렇게 사면 사는데 온라인에서는 아마 이렇게 오면 반품이고 뭐 별 플레인 들어가죠. 네, 별점 들어주고 이런 그쵸. 게 분명히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물류 그러니까 그런 매장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이 식품 쪽에서는 강점일 수밖에 없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매장들이 이제 일종의 물류센터로 월마트나 이마트 등에서 이제 사용이 되는 거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도 그런 상당 기간은 그런 식품 쪽에서는 기존의 유통 강자들이 그러니까 매장을 많이 갖고 있는 친구들이 계속해서 좀 힘을 쓸 가능성이 좀 높다고 판단이 되겠군요. 그렇죠. 이게 그럼 반대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가 네. 아까 얘기를 했던 1등 기업들, 뭐 네. 예를 들어서 쿠팡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 기업들이 만약에 이제 오프라인 유통사만큼의 인프라를 확보를 하게 되면은 네. 이거는 좀 게임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뭐 미국을 좀 예로 들면은 월마트가 네. 점포나 인프라를 합치면은 5천 개가 넘습니다. 점포가? 네, 점포랑 저희 물류센터랑 미국 내에 네, 5천 개가 넘어요. 근데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몇 개나 있어요? 한 다 합쳐도 천 개가 안 됩니다. 홀푸드가 한 500개 정도 되고요. 이제 네네. 기타 물류센터 그리고 짜잘한 거를 다 합쳐도 천 개가 되지 않아요. 아, 그래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온라인 식품 같은 경우는 재밌는 게 네. 유통사가 공급을 키우면서 시장을 키워가는 시장입니다. 유통사가 배송 서비스를 계속 확대를 하면은 소비자들이 오 이런 것도 배송이 되는구나 홍시도 그렇죠, 그렇죠. 배송이 네. 되는구나 그럼 한번 시켜 먹어볼까 약간 그러면서 MS를 개인을 하는 시장인데 네.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프라인 인프라는 신선 식품에서 필요하다 이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는 오프라인 유통사다 네, 물론 네. 이게 온라인 애들이 그거를 확보를 하게 되면은 경쟁력이 이제 좀 희석될 수는 있겠지만 갭이 아직까지는 너무 많다. 그럼 다시 결론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중단기적으로는 오프라인 유통사가 온라인 식품 내에서는 MS가 계속 개인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설령 그런 식품에서 여전히 갖고 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렇게 뭐 남는 장사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영업이익이 뭐 괜찮고 이런 사업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적자예요. 적자예요, 심지어? 적자죠. 지금 월마트도 적자고요. 그리고 타겟도 적자고 이마트도 적자입니다. 근데 말씀하신 포인트가 정말 좋은 게 네. 이게 뭐 소비자가 편하건 시장이 성장을 하건 매장을 통해서 소비자한테 빠른 배송을 하건 이거는 사실은 되게 다른 부분이고요. 저희는 주식을 사시는 분들이고 네네네네. 투자를 하는 사람이면은 네.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기업의 손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게 훨씬 중요한데 네. 매장을 통해서 계속 배송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결론적으로는 오프라인 유통사의 손익 개선에 기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스토리가 좀 바뀌겠죠. 손익 개선이 어떻게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거를 조금 브레이크다운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오프라인 유통사의 온라인 비즈니스는 다 적자입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네. 일부 오프라인 유통사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도 부진해요. 그게 작년에 이제 저희 한국 유통이 좀 겪었던 부분인 건데 네. 이걸 좀 구분을 해서 보면은 네. 오프라인이 적자가 나는 이유는 고정비는 네. 계속 증가를 합니다. 네. 인건비는 계속 증가를 해요. 그렇겠죠. 근데 외형 성장 같은 경우는 이제 내수 경기라든지 물가라든지 그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어떨 때는 고정비를 커버를 못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감익이 발생을 하겠죠. 네네. 근데 이제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이제 보통 유통이 네. 뭐 인터넷 유통이나 이제 면세를 빼고는 고성장을 기대하기엔 조금 힘들죠 이제는. 그래서 오프라인이 부진이 되는 거고 온라인 네. 쪽을 좀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보면은 네네. 온라인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유통사가 이제 영위하는 온라인 비즈니스는 배송비가 많이 들어요. 배송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배송비가 많이 들겠죠.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광고도 많이 해야 되니까 광고비도 많이 듭니다. 네. 이거는 변동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얘기를 하면은 매출이 느는데 변동비가 늘면은 도대체 규모의 경제는 언제 달성할 수 있는 거야? 이런 고민에 빠지는 게 온라인 비즈니스입니다. 여기서 근데 저희가 매장의 스토리를 좀 껴넣게 되면은 네. 뭐 쉽게 예로 뭐 이마트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이마트가 매장이 하나가 있어요. 네. 이거를 가지고 이제 온라인 대응을 하게 되면은 네. 온라인 비즈니스는 추가적인 고정비 투자나 그런 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면 우리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매장이고 기존의 네네. 인프라기 때문에 그러면 투자비가 절감이 되는 그림이 될 거고 네. 말씀드린 것처럼 매장은 소비자랑 가깝습니다. 네. 물류센터보다 가깝겠죠. 네. 그러면은 배송비가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는 그림이 되고 이거는 좀 길게 봤을 때 변동비도 좀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온라인 부분이 손익 개선이 일어날 수 있는 그림이 됩니다. 그래서 매장 캐파를 계속 늘리는 거는 오프라인 네. 매장을 계속 활용하는 거는 온라인 쪽의 손익 개선에 정말 중요한 요인이고요. 오프라인 쪽으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보면은 만약에 네. 점포가 적자가 나요. 그러면 오프라인한테는 적자 부담이잖아요. 네. 이거를 만약에 물류로 쓰게 되면은 적자가 없어지겠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네. 마찬가지고요. 선진국이기 때문에 저희가 유통을 두고 고성장을 할 거라는 기대는 사실은 좀 네, 어렵습니다. 네, 네, 네. 그럼 언젠가는 적자 점포가 발생을 할 거고 언젠가는 상권이 겹치면서 매출이 빠지는 점포가 나올 텐데 그런 거를 온라인 쪽으로 써주면은 이거는 굉장히 좋은 그림이 되죠. 혹시 그럼 예를 들어서 한 뭐 그냥 예를 들어서 100평짜리 매장이 있는데 그 100평짜리 큰 슈퍼마켓에서 이제 손님들도 별로 이렇게 직접 찾아오는 분들도 좀 적어지고 하면 한 30평 정도를 매장으로 쓰고 나머지 70평을 물류로 바꾸는 형식의 변신도 일어날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크 스토어라고 하는데 다크 스토어요? 네, 다크 스토어. 저도 왜 다크 스토어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보통 매장은 물류 기능이 없죠. 있어도 굉장히 미비한데 네네네. 만약에 이제 매장이 사람이 안 와서 판매가 안 돼요. 그러면은 그거를 다른 용도로 쓰는 게 낫겠죠. 네. 근데 보니까 여기는 온라인 수요가 정말 괜찮네. 우리 물류 기능을 좀 넣어볼까? 라고 해서 물류 기능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0평 중에 물류 기능을 담당을 하는 게 뭐 5, 60평이 되면은 이건 다크 스토어가 됩니다. 혹시 아마존은 매장 안 늘립니까? 오프라인 매장은 훌푸드는 좀 계속 조금씩 늘리고 있는데 아까 이제 프로님 말씀하신 다크 스토어를 계속 늘리고 있어요. 그래요? 한쪽은 물류로 쓰고. 그렇죠. 근데 이것도 뭐 결국에는 매장이기 때문에 매장을 네. 늘린다는 거에는 맞는 말씀이네요. 그 지금 이제 어쨌든 온라인으로 성장을 쭉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기울기라고 말씀드리면 한 15도 정도로 이렇게 계속 성장을 한다고 치고 근데 그러다가 코로나라는 사태를 맞이하면서 갑자기 이 기울기가 한 뭐 20% 30%로 확 뛰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20, 30으로 먼저 땡겨서 성장한 거니까 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되면 다시 얘가 15보다 더 낮은 기울기로 내려갈 가능성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기존에 성장하던 그 기울기 정도로는 다시 돌아옵니까? 아니면 그보다 더 빨리 더 기울기가 더 가파르게 갈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이게? 코로나 이후에는 코로나 이후에 만약에 내년을 보면은 당연히 기저 때문에 성장률은 꺾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질문을 조금 바꿔서 네. 안정적으로 고성장이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래서 슬라이드 하나 좀 공유해서 네. 좀 말씀드리면은 그게 저희 온라인 식품 사이드에서 이제 그 가장 좀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인 거 아니야? 네네네. 그러면은 이거는 투자 포인트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내년이 되면 없어지는 거고 그러면은 내년의 수혜는 이제 올해 내년으로 끝나는 거고. 네네. 근데 저희 보시면은 이게 이제 미국의 온라인 시장과 식품 시장 침투율입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국의 온라인 시장은 한 14%.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 온라인 구매를 하시는데 네. 식품 한번 보시면은 네. 3%예요. 아직도 이렇게 95%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 나라의 차이도 좀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아까 처음에 이제 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역의 차이도 있고 땅의 문제도 있고 하는데 침투율 자체가 굉장히 낮은 국가입니다. 네. 한국을 한번 보시면은 한국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침투율이 한 34% 정도 되고 네. 식품도 여전히 낮습니다. 물론 이게 미국이랑 비교하면은 이제 침투율이 좀 높은 그림이 되는 건데 네? 시장보다는 갭이 여전히 존재를 해요. 저희가 앞으로 한 21년, 22년을 봐도 여전히 그 갭은 있기 때문에 온라인 식품 같은 경우는 말씀처럼 네. 이제 내년에 기울긴 좀 꺾이겠죠. 근데 성장률이 안정적으로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네. 재밌는 게 온라인 시장 성장보다 식품 시장의 성장이 굉장히 아웃퍼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저희가 유통 그리고 온라인 유통을 볼 때 여전히 투자 포인트로 삼을 만한 이제 포인트가 되죠. 이게 저 내가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이런 회사 이제 여러 회사들이 지금 이제 이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월마트, 타겟, 그다음에 뭐 아마존이라든지 이마트 뭐 이런 등등의 회사들이 나오는데 이런 유통 회사들 투자할 때는 얼핏 생각하면 일단은 무조건 1등한테 투자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아, 그게 맞습니까, 그게? 100% 맞다는 얘기는 좀 어렵긴 한데 제 생각에는 이거 네. 유통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좀 맞는 부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1등을 한다는 거는 네. 이제 어떤 차별화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 혹은 뭐 이제 제조업이나 뭐 이런 IT 쪽으로 가면은 고객을 가져온다는 거기 때문에 네. 1등이 다른 기업보다는 매력적이죠. 근데 이제 만약에 1등이 매력적인 차별화를 잃어버린다. 네. 잃어버리는 과정이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2, 3등을 사는 게 맞는데 그게 유지가 된다고 가정을 하면은 당연히 1등을 사셔야죠. 1등 유통 회사 혹은 1등 뭐 유통 플랫폼 회사가 1위를 뺏긴 적이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뭐 온라인 사이드에서는 뭐 네. 한국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베이 코리아가 뺏겼죠. 아, 옛날 그 옥션하고 지마켓. 맞아요, 맞아요. 옥션하고 아. 지마켓이 이제 온라인 비즈니스를 가장 먼저 했던 이제 99년도, 98년도 먼저 했던 건데 네. 쿠팡이 저희 2, 3년 전에 이제 로켓 배송, 로켓 아웃을 하면서 점유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네. 그래서 약간 뺏기는 그림이 된 거고 미국의 이제 온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존이 1등이긴 하지만 전체 네? 소매로 보면은 네. 아직까지는 월마트가 1등입니다.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네, 전체 소매로 보면은. 아. 저희가 전체 온오프라인 합친 소매로 보면은 많이 따라오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네. 이제 뭐 월마트가 1등이고요. 그래서 예로 보면은 한국의 온라인 시장이 이제 네. 1위 타라 1위가 좀 바뀌었다. 라고 저희가 좀 예로 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 전통의 유통 강자들이 진짜 맘먹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타도 쿠팡 뭐 이러면 예를 들면 쓱닷컴이 다시 역전할 수도 있을까요? 아니면 그건 좀 어려운 그림인가요, 이제는? 지금 어렵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 이게 지금 뭐 누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냥 이제 프로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네. 그러면은 이제 전통 오프라인 유통사가 어떤 노력을 더해서 혹은 이제 네. 쿠팡이 냈던 적자를 그냥 감수를 하고 우리가 네. 하겠다. 될 수 있느냐? 라는 질문에 좀 답변을 네. 드리면은 가능하다가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유율이 네. 너무 낮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쿠팡이 13%, 이베이가 뺏기긴 했지만 11%입니다. 11번가 6%, 뭐 티몬, 위메프 3, 4%, 쓱닷컴은 얼마 안 되지만 뭐 3%. 네. 이렇게 뭐 되게 구분이 돼 있는 국가인데 그러면은 만약에 이마트 혹은 뭐 롯데 혹은 뭐 이베이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이제 경쟁사가 이제 뭐 적자를 뭐 연에 얼마씩 내가면서 우리 한번 해보겠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역전될 수 있죠. 이거는 뭐 한국뿐 아니라 제 생각에는 글로벌리 적용 가능하지 않을까요? 미국도? 미국은 이제 이런 예는 좀 찾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미국의 월마트가 진짜
죽을 각오를 하고, 야, 우리 망해도 좋아. 3년 동안 해서 망해도 좋으니까 한번 아마존 죽여보자 하고 총공세를 만약에 벌이면. 그거는 되게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 아. 한국은 파편화가 돼 있어서 좀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건데 한국 아.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어떻게 보면은 아마존이 미국의 온라인 시장을 키운 거예요. 그래서 약간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 네, 그림인데 네, 네. 뭐 죽여버린다는 표현보다는 시장이 성장을 하면서 네. 우리가 MS를 가져가겠다라는 그림으로 좀 봤을 때는 네. 충분히 가능하죠. 왜냐하면 월마트 이제 남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온라인 시장이 아직 포션이 작으니까 네. 그럼 어딘가가 성장을 할 텐데 그거를 우리가 맞먹고 아마존이 네. 아마존보다 더 열심히 해서 우리가 가져오겠다라고 하면은 이긴다고는 좀 보긴 힘들어도 MS가 정말 유의미하게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쇼피파이는 어떻습니까? 쇼피파이는 제 종목이 아니라서 아, 그렇습니까? 나중에 다른 분한테 아니 뭐 좀 질문이 좀 들어와서 한번 대신 좀 여쭤볼까 했었는데 아 그러면 각자 특색을 살리는 그러니까 자기가 좀 잘하는 분야로 좀 특성화되는 그런 모델로 갈 수는 있겠군요. 예를 들면 뭐 월마트는 정말 신선식품 플러스 뭐 관련된 그쵸. 제품들 이렇게 빨리 좀 배송해 주는 걸로 아마존은 최저가로 하여튼 뭐 배송해 주는 뭐 이런 걸로 이제 변신이랄까 하여튼 자기 장기를 좀 살릴 수는 있겠군요. 그렇죠. 장기를 살리고 그 장기로 소비자를 가져와서 소비자가 다른 구매를 하게 만드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월마트는 식품을 잘해. 식품이 1등이야. 그러면은 식품은 네. 온라인 식품은 어디 가서 사니? 월마트 가서 사서 거기에서 연관 구매를 일으키는 거죠. 이제 뭐 연관 구매나 혹은 뭐 동반 구매나 뭐 이런 네네. 낙인을 시키는 거는 아까 네. 뭐 저희가 이제 아마존의 뭐 프라임 같이 네. 그런 이제 다른 어떤 이벤트를 넣어주면은 낙인이 되는 거고 이거는 정말 특색이 생기는 차별화된 플랫폼이 되는 거죠. 아니면 혹시 이제 점점 1인 가구도 늘어나고 이렇게 식품 배송 사실 그렇게 양이 아주 많진 않으니까 뭐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뭐 이런 오토바이로 이렇게 빠르게 배송하는 곳과 뭔가 이렇게 서로 연합을 맺어갖고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유통강자가 나타날 가능성은 너무 지나친 상상력이겠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제 이륜차 배송을 말씀을 네. 하시는 거죠. 저희 뭐 중국에 있는 허마산샹 네. 같은 그런 건데 이것도 이제 한국에서는 좀 눈에 안 띄긴 하지만 하고는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제 뭐 롯데가 좀 하고 있고요. 롯데가? 놀라시는데요. 롯데가 오토바이 배달해요? 그러니까 직접 배달은 하진 않죠. 이제 직접 고용을 해서 배송을 하진 않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륜차 배송을 해주는 업체가 되게 많습니다. 네네. 그런 애들이랑 이제 제휴를 맺어서 하는 거고 롯데도 하고 있고요. 홈플러스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저희가 좀 농담이긴 한데 생각해보면은 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그렇게 배송을 해줬어요. 마트 가셔가지고 5만 원 이상 구매하면 아, 네, 맞아요. 네, 지금도 뭐, 해줘요. 뭐 아저씨들이 자전거를 네, 타든 네. 오토바이를 타든 갖다 줬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조금 더 고도화가 되고 체계화가 되는 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륜차 배송이 붙고 IT가 붙고 매장이 붙고 온라인이 네. 붙고 오프라인이 붙고 이게 이제 이제 아마존이 이제 알리바바가 얘기했던 신유통의 개념이 되는 거죠. 네네네. 네, 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배달의 역사가 좀 긴 것 같습니다. 그 그쵸. 진주에서도 뭐 냉면을 뭐 기생집에 이렇게 배달을 했었다. 1900년대 초반에도 뭐 그런 얘기를 제가 어디 기사에서 좀 본 것 같은데 배달은 하여튼 우리나라를 따라잡을 나라가 별로 없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오늘 유통 관련된 이야기 저희랑 쭉 좀 해주셨는데 저희 눈높이에서 아주 쉽게 설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혹시 오늘 참 이 유통 관련해서 이 얘기는 꼭 내가 좀 전달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셨던 게 있는데 혹시 제가 안 여쭤봐서 말씀 못 하셨으면 지금 시간을 좀 드릴까요? 그럼 제가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은 이제 유통하면은 되게 부정적인 시각이 되게 많았어요. 이게 뭐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이제 정말 뭐 인터넷 기업이라든지 게임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가 고성장을 하니까 전통 유통사의 투자 포인트는 뭐야? 이거는 영업이 까먹기만 하고 뭐 온라인도 잘하는 것도 못하는 것 같고 네. 뭐 오프라인은 골칫덩어리고 이렇게 해서 되게 이제 투심이 좋지 않았습니다. 네, 네, 네. 근데 이게 저희 타겟은 신고가를 찍었고요. 월마트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프라인 유통기업이라고 해서 이마트도 심지어 올해 주가가 굉장히 좋아요. 거의 한 40% 50% 정도 올랐거든요. 네네네. 이제 전통 오프라인 유통기업이라고 해서 이제 프레임을 씌우는 것보다는 전통 오프라인 유통기업이
성장하는 산업 부분에서 MS가 넓어지면은 MS가 커질 수 있는 이제 계기가 생기고 이제 역량이 있으면은 네. 이거는 충분히 투자 포인트로 삼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통 유통 기업이라고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네. 개별 기업 단에서 이제 역량이 어느 정도인가 이제 MS를 얼마나 높일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이제 투자하실 때 좀 봐주셨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그냥 선입견을 좀 지우고. 이 회사들도 얼마든지 또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거, 뭐 그런 가능성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유통 쪽도 한번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뭐 한국 미국 얘기를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충분히 더 전문적인 분야를 말씀 못하신 것 같아서 좀 아쉬울 것 같긴 한데요. 저희가 다음에 한번 또 시간 마련해서 이야기 더 들어보는 기회를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통 담당하고 계신 미래에셋대우의 김명주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금요일 저녁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